양이 있는 거죠. 네. 특히 이러한 제품을 여러 제품을 동시에 또는 뭐 하루에 먹게 되면 권장량 또는 제한량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적은 양이지만 들어있긴 들어있는 거네요. 굉장히 속은 느낌 드는 게, 그러니까 무염, 뭐 무과당, 무염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들어있고, 또 3개월 무이자 한다고 자꾸 사면 안 돼요. 이거 속은 느낌이 드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식품 표시는 정말 허투루 보시면 안 되는 게요. 특히 뭐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그래요. 특히 더 조심해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이런 식품 첨가물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함량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짜게 드시면 안 좋죠. 예, 맞습니다. 식품 내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을 끌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혈압을 높이는데요. 특히나 고혈압이나 심장병, 신장병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혈압을 더욱더 조절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네. 중요하고요. 또 가공식품에는 정제염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좋은 미네랄 성분이 다 빠져있는 그 순도 99%의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나트륨 함량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비만이나 지방간, 당뇨,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시라면요. 당 함량을 더 꼼꼼히 체크하셔야겠네요. 예,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당의 함량인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비율로 나와 있지만 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WHO에서는 하루에 이제 50g 성인은 그리고 아동은 35g 정도의 당을 일일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과량의 당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비만을 만들기도 하고 중성지방을 높여서 지방간이라던가 심장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이 실제로 얼마나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가 차트를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혈압과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 같은 종류의 느낌의 질병들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이렇게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아까 0이라고 하지만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포화지방이라는 것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체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지방인데요. 특히 이제 소고기의 기름이라던가 우유 속에서 이렇게 빼낸 버터는 포화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지방이 트랜스지방입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요. 이 트랜스지방은 유방암이라던가 대장암 등을 일으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식품을 사실 때 원재료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산지가 어디냐를 잘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국내산 제품과 또 외국산 제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 구별 방법을 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다양한 식재료들. 국산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구입했는데 영 못 믿어오신가요? 국내산과 외국산 똑부러지게 구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 감자.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식품인데요. 국내산 감자는 표면에 흙이 묻어있고 동글납작한 것이 대부분. 그러나 외국산 감자는 씨는 부분이 일정한 국내산 감자에 비해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음, 사계절 내내 밥상 위에 건강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고사리 구별법. 국내산 고사리는 외국산보다 줄기의 길이가 짧고요. 굵기 또한 외국산에 비해 가는 것이 특징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국내산 고사리는 외국산에 비해 잎이 많이 붙어 있고요. 색깔도 국내산이 더 밝은 갈색. 이제 구별되시죠? 볶음과 구이, 각종 탕까지 쓰임새 많고 씹는 맛이 일품인 표고버섯은 어떨까요? 국내산은 자루의 끝이 매끄럽고 하얀 팡이사가 없지만 외국산의 경우는 자루의 모양이 불규칙하고 하얀 팡이사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표고버섯 쌀 때 자루의 모양 꼭 확인하세요. 요새 한창 수확철을 맞은 참깨, 너무 작아 구별이 힘들다고요? 국내산과 외국산 참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잘하고 길이가 짧으며 씹는 부분이 뾰족하다면 국내산 참깨입니다. 그에 반해 외국산 참깨는 국내산보다 나달의 너비가 좁고 길